이번에는 어떤 비법이 있을지 이번 네. 비법을 알려주실 분은 바로 한창 선생님입니다. 네, 무릎의 통증을 줄여서 수술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저의 방법. 허벅지를 1분간 눌러라입니다. 허벅지를? 근데 허벅지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관절염인데 무릎이 아픈 건데 허벅지를 누른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허벅지 안쪽에 있는 속근육을 우리가 누르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속근육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두리뭉실하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속근육은 바로 이제 내전근입니다. 내전근. 네. 이 안쪽에. 네. 예.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인데 이 내전근 자체가 이제 골반하고 허벅지 사이에 연결이 되어서 허벅지 뼈 사이에 연결이 되어서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근육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 무릎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자세가 무너지게 되면서 무릎 자체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아픈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1분만 눌러줘도 그 통증이 꽤 많이 사라질까요? 네, 매일 1분 정도만 눌러주시게 된다면 무릎 통증에서 많이 해소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 자,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루에 1분 우리 투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앞에서 바로 그 1분 마사지의 효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 네, 이제 저희가 검증까지 해보기 위해서 평소에 관절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체험자분을 무대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절염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67세 고영자입니다. 네. 아니, 저기 얼굴에 웃음도 띄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얼핏 보면 고통스러운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데요? 앉았다 일어나면 예. 억소리가 나올 정도죠. 예, 시도 때도 없고요. 예. 제가 요가나 필라테스라는데 무릎 접는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노력이 부족했나 싶어서 예. 헬스를 더 열심히 했더니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더 안 좋아져요? 네네. 야. 또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게 잘 때 통증이 무릎까지 여기 발가락까지 나와요. 찌릿찌릿, 잘 때? 예, 찌릿, 잘 때. 찌릿? 예, 예 찌릿찌릿 돼가지고. 자다 깰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잠을 설쳐요. 아. 잠 한번 푹 하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생활이 지금 이만저만 고생이 많으실 텐데 네네. 일단 고영자님의 관절 상태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고영자님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라기양 선생님, 이 정도면은 어떤 상태인가요? 고영자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약간 안쪽이 좁아져 있죠. 예. 이 정도면 뭐 계단을 오르내리시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많이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영자님은 지금 통증이 아까도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게 허벅지 속근육이 뭉치거나 약하면 무릎 통증까지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의 속근육이 건강한가? 그걸 좀 우리 고영자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자 다리. 사자 다리 테스트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간 저희 고영자 어머님을 대상으로 한번 네.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누워보시겠습니다. 자, 눕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편하게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한쪽 다리를 들어서 무릎 위에 걸친다. 4가 됐네. 아라비아 4입니다. 4. 예. 그래서 여기서 걸쳐서 안 되는 거야. 네. 네. 어머니 편안하게 쭉 한번 내려 보시겠어요? 네. 이게 최대한 내린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있는 뼈가 보통은 일자 수평까지 쭉 내려가 주시는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그렇죠. 숫자 4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그냥 누워서 보면 다리가 그냥 쭉 내려갈 수 있는 게 정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고 경사도 되게 심하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수평일 때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자를 준비했습니다. 자로 한번 재볼게요. 자, 수평이의 정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 높이가 상당하죠. 40cm까지 그 이상 올라옵니다. 무릎이 떠 있어요. 이야. 자 반대쪽도. 38cm입니다. 40 미만이에요. 네. 네. 38 그리고 아까 오른쪽은 조금 더 높았어요. 40cm를 좀 넘었었는데